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,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실내소프트 알고 계시니까, 실내소프트는 일단 실에 이렇게 꽃갈콘 같은 PLLA 성분의 고분자들이 달려있는 PLLA로 된 실인데요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컬트라와 비슷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런 성분들은 피부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오랫동안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이 주변으로 콜라겐을 합성을 하게 되고 또 이 실을 둘러싸게 됩니다. 이러한 효과로 실루엣소프트는 이 삽입된 라인을 따라서 콜라겐을 형성시키게 되고, 또 이로 인해서 얼굴에 라인이 잡히고 또 처진 지방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재배치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리프팅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실루엣소프트 자체도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주는 원리를 이용한 시술이기 때문에 자가 엑소조음을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실루엣을 넣고도 그 주변에 콜라겐이 생기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,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실루엣소프트 두 줄로 네 줄의 효과를, 뭐 이건 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, 전 실내소프트 하시는 분들에게 콜라겐 재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가 엑소조음을 같이 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내소프트의 효과는 그냥 단순히 이거를 당겨 올리는 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, 실내소프트의 자체에서 그 주변 조직에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실하고는 좀 다른 실이에요.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리프팅, 실내소프트가 아닌 실은 그냥 땡기는 효과만 있는 거고, 실내소프트는 조직을 단단하게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는 건데, 그런 면에서 이제 땡기는 거 외에 다른 안티에이징 효과도 나타나는 거죠. 근데 그런 다른 안티에이징 효과를 증폭시키는 데 있어서 엑소좀이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. 그렇죠. 그러면은 끝판왕이지. 네. 그냥 젊어진다고 할 수 있죠. 예. 한 번에 그게 다 같이 시술이 가능한가요? 가능하죠. 이제 뭐 순서는 하면 시켜야겠죠? 좋죠. 예. 사실 그렇게 하면 좋지. 가능하면 세 개를 다 하는 것이 가장. 너무 비싸잖아. 그냥 쉽게 얘기해서. 예. 너무 비싸잖아. 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순서를 생각하실 때 실루엣소프트를 하시고 나서 6개월 안에는 써마지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써마지의 에너지에 의해서 실이 변형이 오거나 뭐 쉽게 말하면 녹거나 끊어질 수 있으니까. 예. 그거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고, 같은 날 하실 거면 써머지하고 실루엣소프트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그러면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으시죠. 엑소좀은 어떤 시술과 콤비네이션을 해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술이에요. 뭐 베스트가 6개월 간격인데, 실제로 이제 이렇게 논문 보고 뭐 하면은 한 달, 우리가 EBD라고 에너지를 이용한 리프팅 기계랑 실루엣 간격은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, 실루엣 하시고 뭐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달 뒤에 써마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